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민지희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최근에 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제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미국만 놓고 보자면 이 미국 물가 지표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내년에도 이 디스인플레이션 조금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좀 그렇게 되려면 좀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돼야 될까요? 우선은 저희는 일단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가격, 주거비의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가계가 계속 좀 소비를 9월 달까지는 좀 견고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금리가 워낙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의 어떤 고금리 기조하에서 미국 가계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하락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내년에도 또 디스인플레이션 지속될 것이라고 그래도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 그만큼 네. 인건비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로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빠르면 2%대의 인플레이션 이션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빠르면 내년 2분기 2%대 인플레 달성을 전망 가능할 것이다. 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년 이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지금 어쨌든 궁금한 게 또 연준의 피벗 시점 또 언제가 될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분기 정도에 미국의 물가가 좀 2%대로 이렇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내년 2분기,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정도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때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연말까지 4번에서 최대 5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또 중요한 게 현재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 금리차에 대한 결국에는 우리 한국은행의 고민도 점차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내년 2분기 좀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 또 국내 금리도 아무래도 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 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일단은 연준이 시작하는 시점이 한 내년 2분기라고 하면은 그때에 맞춰서 한국은행도 빠르면 내년 5월 정도,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첫 번째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도 통화정책이 지금 현재는 물가 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어떻게 좀 안정이 될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 되면서 여기 보이시는 차트처럼 인플레이션이 일단 내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저 지금 차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물가 계절성만 가지고 저 물가의 차트를 그린 것인데요. 네. 저거에 비해서 좀 더 경기가 더 둔화되는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저 경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저 경로보다는 좀 더 아래로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말에는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말에 한 3%에서는 좀 더 많이 한다고 하면 2.75%까지 금리, 기준금리를 레벨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좀 한국은 좀 유독 물가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고공행진하던 국채금리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수치만 놓고 봤었을 때는 높은 수준이기는 한데 이 내년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방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희는 일단 내년 연간, 연내에 금리 하향 안정화 기조를 좀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현재 한 4.4% 정도까지 이제 고점이 한 5%에서 고점을 기록했다가 그 이후에 좀 지금 현재 4.4%까지 한 60bp 가량 이제 상승 60bp 가량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3%대 초반 정도를 향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뭐 고용 시장이나 소비나 이런 좀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흐름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미국의 중립금리라고 하는 적정 금리 수준을 예. 2% 중반에서 3%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립금리는 결국에 경기에 필요한 적정 금리 수준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물 금리는 결국 그런 중립금리 수준을 향해서 하락 안정될 여지가 있다. 그 시점은 뭐 내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점은 내년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년 한미 국채금리 또 디커플링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좀 예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희는 워낙 미국 금리에 많이 연동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가 안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시중 금리도 좀 하락 안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한국은 뭐 미국에 비해서 고용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 여건이 좀 펀더멘털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 펀더멘털이 좀 더 취약한 모습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네.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금리의 하단은 미국보다 좀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단을 내년에 한 3.3%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국고채 금리는 좀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또 현재 시장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시장 흐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은 가운데 연말 랠리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뭐 주식 채권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하락을 내년도에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인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시중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금리가 안정이 되면 가장 이제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기술주가 이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기술주 관련해서 좀 저희는 반도체, 뭐 AI 이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좀 제시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사실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예.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금리가 더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채 금리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한국채 3년물 금리가 3.6%에서 3.7%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수준에서 한 60에서 70bp는 국내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 쪽에 ETF 관련된 투자 전략도 저희가 봤을 땐 상당히 좀 좋은 예. 그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금리 안정에 따른 또 기술주를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그 가운데 특히 이제 반도체와 또 AI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장기 채권 ETF 투자 전략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연말에 이 남아있는 뭐 변수라든지 이벤트를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원이 보시기에 좀 주목하고 있는 시장 변수라든지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2월 FOMC, 연말에 네. 12월 FOMC, 12월 중순에 남아있는데 FOMC 이제 중요한 이벤트로 보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연준이 어떻게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연준 위원들이 내리고 있는지 네.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환경이 더욱더 이제 우호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당연히 발표되는 지표, 뭐 미국의 물가, 네. 고용 지표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또 마지막으로 환율과 유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저희는 좀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당장은 이제 12월 FOMC 또 주요 변수로 살펴봐야겠죠. 이외에 미국의 물가라든지 고용, 또 환율과 유가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민지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